자, 19단원이고요.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치환 적분법 하고요. 치환 적분법. 그리고 부분 적분법. 부분 적분. 두 개 배워요. 치환 적분과 부분 적분이다. 자,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냐면 치환 적분은 말 그대로 치환을 이용해서 구하는 적분이 치환 적분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들아. 한번 적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 적분해볼 거냐면 2x 더하기 1에 5승을 적분해볼게요. 이걸 한번 적분해보자. 얘들아, 요거 미분할 줄 아니? 미분 어떻게 되죠? 5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2x 더하기 1에 몇 승에? 4승에다가 뭘 곱하죠? 2를 또 곱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이제 적분하면 일단 어떤 느낌이겠어? 몇 분의 몇이겠어? 6분의 1에 2x 더하기 1에 몇 승에? 6승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겠니? 라고 물어볼게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6이 곱해지고 얘 몇 승이 되고? 5승이 되는데 2를 뭐 해야 돼? 곱하는데 그럼 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얼마로 나누자? 2로 나눠주자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더하기 C가 얘가 요놈의 적분이 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3x 더하기 2에 7승을 적분해보자. 그럼 뭐가 되겠니? 8분의 1에 3x 더하기 몇 승에? 8승에 곱하기 얼마 해줄까? 3분의 1을 하겠죠. 왜? 미분할 때 3이 튕겨져 나가니까 더하기 C가 되겠다. 자, 이게 근데 치환 적분이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냥 미분과 적분의 관계로 구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할 놈들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라고. 예를 들어 얘를 한번 적분해 볼게. 여기가 제곱식이야. 예를 들어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에 5제곱. 그리고 여기가 4x 더하기 4야. 얘를 한번 적분해 보자라는 거야. 얘를. 일단 얘들아, 만약에 단독으로 얘만 나왔어. 이거 적분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적분을 해보면 한번 해볼까? 그럼 요것만 있다고 해보자. 요거 어떻게 돼? 이런, 자, 6분의 1 이런 느낌이죠. 6분의 1에 뭐야? 2x 제곱 더하기 얼마? 4x 더하기 몇 승에? 6승에다가 혹시 그렇게 생각했니? 얘를 미분한 걸로 뭐하자? 나누자고 생각하는 거죠, 니네. 맞잖아? 이것만 있을 때. 그럼 나누면 어떻게 돼? 4x 더하기 4를 뭐 해줘야 돼? 이런 느낌인 거 맞아요? 만약 얘만 있으면. 맞죠? 근데 다시 얘를 미분하면 제가 되니라고 물어보면 이거 미분하면 무슨 미분해야 돼? 목미분해야 돼, 목미분. 그럼 얘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다니까 이거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야. 따라서 아까는 왜 가능했어? 저희가 몇 차식이라서 가능했어, 안쪽이. 1차인데 지금처럼 얘가 2차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잘 보면 얘를 뭐 한 게? 미분한 게 어디 붙어 있니? 뒤에 붙어 있다. 요렇게. 그래서 요 놈은 이제 적분이 가능해요. 요런 꼴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 할 거다? 치환할 거예요. 얘를 치환. 따라서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를 뭐 하자? 치환합니다. 얘를 뭐라고 치환하냐? 선생님 좋아하는 t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해 볼게요. 그래서 얘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 왼쪽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야? 4x 더하기 얼마죠? 4인데 t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라고 부르죠? dx분의 dt가 되겠다. 그럼 이 dx는 여기다가 뭐해라? 곱하면 4x 더하기 4 dx는 뭐가 된다? dt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식을 다 변형해보면 얘는 t의 근에 몇 승이 돼? 5승이고 얘가 뭐야? 얘가 딱 뭐가 되는 거야? 그냥 dt가 되겠다. 따라서 얘는 t에 대한 적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가 뭐다? 6분의 1에 t의 몇 승에? 6승 더하기 C가 되겠고 이제 다시 T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된다?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에 몇 승? 6승 더하기 C가 되겠다라고 해서 적분이 된다라는 거다. 이것을 무슨 적분이라고 부른다? 치환 적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치환 적분의 꼴을 기억하면 이런 거죠. 어떤 꼴이냐면 인테그랄 F 오브 여기가 GX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G'X 그리고 DX 꼴이 우리가 이제 치환 적분 꼴이 되는 거야. 뭐냐면 안쪽을 뭐한 게? 안쪽을 뭐한 놈이 곱해져 있어야 돼? 미분한 게 곱해져 있을 때 이놈을 이제 치환 적분으로 구하자라는 거야.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안쪽 걸 뭐하자? 치환하죠. 그래서 GX를 뭐라고 치환하자? T라고 치환하고. 그러면 양변을 X에서 미분한 뭐야? G'X는 얘를 마찬가지 X에 미분한 뭐라고 하자고? DX분의 뭐?
dt고 그러면 dx는 여기다가 곱하자라는 거야. 그런데 매번 애들아 멍청이처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애들 요거는 보통 이제 계산상 생략해요. 곧바로 어떻게 넘어가자고? 자, 이렇게 넘어가자라는 거 알겠죠? 마찬가지 얘도 기본지 생략을 해서 그대로 어떻게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웃긴 거잖아. 맞죠? 그래서 곧바로 여기를 x에 대해서 미분해서 dx를 붙였다라는 느낌, 여기는 t에 대해 미분해서 dt를 붙였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돼? 이 식이 어떻게 변형되죠? 인테그랄 뭐? f t. 얘가 그냥 뭐가 돼? dt가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서 이게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자? 무슨 적분? 치환 적분이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치환 적분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선생님이랑 보기도 그냥 내가 풀어볼게요. 알았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좀 이따 기본 문제 풀다가 보면 니네가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한번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보기 1번하고 한번 또 2번을 선생님 한번 풀어볼게요. 볼게. 자, 보기 1번 해보자. 자, 보기 1번은 보기 1번.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얘들아 이런 치환 적분 공식 없이 바로 푸는 게 실제로는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기 1번, 얘가 2번이다. 한번 해보실게요. 자, 한번 얘를 적분해보자. 자, 이건 혹시 이제 바로 할 수 있겠니? 얘는 뭐겠어, 적분하면. 6분의 1에 2x 더하기 몇 승에? 6승에 곱하기 얼마를 해주자? 이제 2분의 1 해주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제가 나오니까.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건 적분하면 일단 뭐였어? 얘는 있잖아. 얘를 만약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얘가 그대로 되고 얼마를 곱했죠? 2를 곱했죠. 이제 거꾸로 어떤 생각? 2를 뭐 하자? 나누자 생각하면 돼. 그럼 얘를 적분하면 일단 뭐고? 2에 2x 더하기 1승이고 얼마를 나누자? 2분의 1로 나누자. 그렇죠?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어차피 얘만 미분하는 거니까 2가 나와서 얘가 된다라는 거야. 맞죠? 자, 보기 2번 해볼게요. 또 보기 2번. 자, 얘가 인테그랄 3x제곱 그리고 x3제곱 1 그리고 제곱 dx고, 그리고 2번은 인테그랄 2x 더하기 1승의 3제곱의 2x승이다. 자, 마찬가지 어떤 느낌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어떤 곱하기인데요. 봤더니 안쪽 거를 뭐하면? 안쪽 거를 뭐하면? 미분하면 누가 된다? 얘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적분? 치환 적분이라고 부르자. 따라서 얘를 누굴 치환하자? x3제곱 더하기를 뭐라고 치환하자? t라고 치환하면 곧바로 갑니다. 3x제곱 뭐? dx는 뭐가 된다? dt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곧바로 뭐가 되는 거야? dt가 되겠고 얘는 뭐가 돼? t. 그래서 그냥 t 제곱을 뭐하라는 얘기다? 적분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럼 얘는 3분의 1에 t의 몇 제곱? 3제곱 더하기 c고, t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 x3제곱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겠다. 또 얘도 봐봐. 이 안쪽 거를 뭐하면? 미분하면 누가 돼? 얘가 되죠? 따라서 또 안쪽 거를 치환. 그럼 양변을 마찬가지 미분할 때 얘를 미분한 보다 2x승인데 뭘 붙여? dx. 저쪽은 dt가 되겠다. 따라서 인테그랄 t의 몇 제곱? 3제곱. 얘는 뭐다? dt.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얘는 4분의 1의 t의 몇 제곱? 4제곱 더하기 c인데 t자리에 다시 뭘 집어넣어라? 2x승 더하기 1의 4제곱을 집어넣자라는 거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무슨 적분? 치환 적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다. 네. 네네. 그거를 그냥 적분한다 생각한 다음에 안에 fx 미분한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거만 써주는 게 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많이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지. 많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딱 보냈더니 얘가 미분한 게 이거면 곧바로 이게 나중에는 돼요. 매번 이렇게 안 해요. 네, 써도 돼. 써도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시환 적분을 일을 해야겠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보기 3번 한번 볼게요. 자, 보기 3번에, 자, 이런 거는 이제, 봐봐. x제곱 더하기 1분의 몇 x, 2x를 적분하고, 다은아. 그리고 얘기는 또 2번, 인테그랄
2의 x승 더하기 1의 2x승을 적분해 보래. 자, 아까랑 뭐가 다르니? 라고 해보면 이번에는 차수가 더 큰 게 분모죠. 근데 분모를 뭐 하면? 미분하면 누가 돼? 분자가 된다. 마찬가지로 분모를 미분하면 누가 된다? 분자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는 곱하기 꼴인데 이번에 무슨 꼴이다? 나누기 꼴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자? 치환 적분하자. 그래서 누굴 치환하자? 분모를 치환하자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2x 뭐? dx는 뭐가 된다? dt가 된다. 그럼 얘는 식이 인테그랄 뭐? t분의 얼마야? dt죠. 그러니까 t분의 1 dt가 되는 거야. 자, 지난 시간에 t분의 1 적분하면 뭐죠? ln 절대값 t 더하기 c죠. 그래, t자리에 다시 뭘 집어넣어라? x 제곱 더하기 1을 집어넣자라는 거야. 얘 미분하면 얘가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죠. 곧바로 이거 분의 이거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곧바로 이렇게 가요. 처음에 이렇게 해도. 그럼 얘도 해보면 솔직히 이거 곧바로 알 수도 있는데 뭘까 얘는? ln 절대값 2x승 더하기 1 플러스 c가 되겠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치환 적분법이라고 얘기하자라는 거죠. 자, 기본 문제 두 개 한번 풀어보자. 기본 문제. 자, 기본 문제 1번. 다음 적분하시오. 자, 맞다. 누가 더 차수가 크죠? 분자가 더 크다. 항상 모든 문제 중에 이제 분자가 큰 차수 문제 나오면 일단 뭐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일단? 자, 이쁘게 하세요. 자, 이쁘게 해라. 자, 이쁘게 하는 건 뭐야? 일단 여기다가 얼마를 또 빼주고, 1을 빼주고 1을 뭐 해줘? 더해주죠? 그럼 1을 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를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x 플러스 1이고. 남는 게 뭐죠? x 마이너스 1분 얼마 남죠? 2가 남나요? 2가 남는다. 이거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나죠? 한번 살짝 그릴까요? 점근선이 두 개죠? x 더하기라고 x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기억나죠? 이렇게. 맞죠? 기억나죠? 왜 저렇게 됐냐고 물어보시면 끝났어도. 자, 그러면 네, 적분하자. 자,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쉽죠? 이 적분하면 뭐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얘는 적분하면 뭐다? 2ln 절대값 x 마이너스 1 더하기 뭐가 되겠다? c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 자, 2번. 자, 얘는 뭐야? 분모가 2차고 분자 몇 차죠? 1차다. 항상 분모가 더 차수가 높은 꼴은 전부 다 뭘까요? 부문수야, 부문수.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문수를 할 건데 기존의 부문수는 여기에 뭐가 있었을 때야? 상수. 얘가 상수하려 문자가 있을 때 부문수를 하자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얘는 결국에는 x-1하고 x- 이렇게 더해서 얘를 다시 통분한 게 분모가 되는 거 맞죠? 근데 얘가 얼마인지는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여기는 결국에 뭐냐면 1차로 나눈 거지. 그럼 여기는 결국에는 뭐가 될까? 상수가 돼요. 그래서 a 이렇게 b라고 해서 다시 합쳤더니 누가 된다? 얘를 만족하는 뭘 구하자? a랑 그냥 b를 구하자라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쪼개지면 얘 각각은 이제 적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무슨 적분? ln이죠? 그래서 a랑 b만 구하면 되겠다. 다시 뭐 하고요? 다시 뭐? 통부.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ax 몇 a? 2a 더하기 bx 뭐가 되겠다? b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라지 a랑 라지 b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그래서 두 개를 뭐 할까요? 더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a는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얼마죠? 3이 되겠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고요. 얘가 3이 되는 거다.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되겠죠? 이제 적분하면 적분하자. 적분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의 ln 절대값 x 마이너스 더하기 3의 ln의 절대값 얼마? x 마이너스 2 더하기 c가 되겠다라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부문수가 우리가 이렇게도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해볼게요. 자, 2번 다음을 또 적분하세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이제 적분할 건데 얘를 몇 승을 해야 돼? 20승 할 줄 알죠 이제? 2학년 정리 배웠으니까. 못하나 혹시? 자, 20승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식을 뭐 해야 되는 거야? 얘를 1만 x 말고 뭐고 싶어? 그냥 오면 좋겠어. x이고 싶죠. 그래서 뭐 하자? 치환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또 1-x를 뭐라고 치환하자? t라고 치환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뭐? dx는 뭐가 돼? dt가 되는 거 보여요? 그럼 인테그랄 x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x는
X에 뭐가 들어가? 1마트. 여기 1마트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T의 몇 승? 20승이고. 근데 DX는 마이너스 T겠죠? 그럼 DT인데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 얘를 바꿔서 T마일이 되겠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얘랑 얘랑 곱하면 T의 몇 승? 21승 마이너스 T의 몇 승? 20승을 적분하라는 거다. 그러면 이제 다항함수니까 22분의 1에 T의 몇 승? 22승 마이너스 21분의 1에 T의 몇 승? 21승 더하기 C가 되겠고 이제 T자리에 그냥 뭐 집어넣으면 돼? 1마 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2분의 1에 1 마이너스 X의 22승 마이너스 21분의 1에 1 마이너스 X의 21승 더하기 C가 되겠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계속 해볼게요. 자, 얘. 얘는 뭐죠? 이쁘게 써보면 뭐야? 2X 더하기 3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4분의 몇 승? 1승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도 어떻게 적분하면 될까요? 적분하면 뭘까요? 여기다 뭐하고? 더하기라고 역수. 얼마야? 더하기라고 역수하면? 3분의 4에 2x 더하기 3에 4분의 3승에 곱하기 얼마 해야 될까? 자, 2분의 1을 해야겠죠. 왜? 얘를 미분하면 마지막에 얼마가 나가니까 2가 나가니까 2분의 1을 해서 더하기 C가 되겠더라. 그 다음 얘는 일단 뭐 할까요? 적분하려고 하기 전에 너네가 좋아하는 뭐 할까? 유리화해야겠죠? 유리하면 뭐야? 루트 x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되죠? x가 되겠다. 그럼 얘는 x의 몇 승? 2분의 1승. 이거 할 수 있죠, 적분? 2분의 1승은 더하기라고 역수하면 얼마야? 3분의 2에 x 더하기 몇 승? 2분의 3승에 마이너스 여기도 3분의 2에 x의 2분의 3승 더하기 c가 되겠다. 이런 적분이죠. 자, 한번 유지 한번 풀어볼게요. 알았죠? 자, 19대 3번. 자, 다음을 한번 또 적분해볼게요. 자, 일단은 앞에서부터 하자. 일단 뭐부터 할까요? 당연히. 전개하죠? 얼마죠? 4제곱 더해 코제곱이 1. 1이고 더하기 2 사인 x 코사인 x. 자, 어떻게 할까요? 이사코는? 사인 x. 사인 2x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얘가 1 더하기 사인 2x가 되겠다. 자, 그래서 얘 적분할자. 적분하면 얼마고요? x고요. 얘 적분해보자. 적분하면 뭐죠? 2분의 1. 2분의 1인데? 그렇죠. 오, 대단하네.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죠? 코사인 2x가 되겠죠? 왜 우리가 이제 코사인 2x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2x인데 2가 튕겨져 나가니까 2분의 1을 나눠줘야겠죠. 아주 좋고. 자, 그 다음 얘는 제곱 조건 있다 없다? 없다. 기억나죠? 그래서 뭐 하자 얘를? 반각이죠? 2분의 뭐? 1 플러스 코사인 2x가 되겠죠? 2x가 되겠다. 따라서 2분을 앞으로 빠지고요. 1 적분하면 뭐가 돼? x가 되고 얘는 적분하면 뭐다? 2분의 1 사인에 2x가 되겠다. 자, 얘들 일단 뭐 하자? 전개하죠? 제곱하면 2에 2x승 더하기 얼마? 2에 마이너스 4배에 2에 x 더하기 1승 더하기 뭐? 4가 되겠다. 자, 얘를 한번 적분해보죠. 얘는 적분하면 뭘까요? 그대로 한번 쓰고요. 얼마로 나눠라? 2로 나눠라. 그래서 2분의 1이고. 얘는 뭐야? 그냥 쓰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얼마? 4x 더하기 c가 되겠다. 됐죠? 자, 얘는 어떤 느낌이죠? 적분해 볼게요. 얘를 뭐 하면? 미분하면 누가 나와? 얘가 나오냐? 나오죠? 자, 그래서 뭐야? x제곱 더하기 2x를 마찬가지 t로 치환하면. 자, 뭐가 된다고요? 미분하면? 2 x 더하기 1. 여기 뭐 붙여 뒤에? dx. 얘가 dt가 되겠다. 따라서 얘가 인테그랄 t의 몇 제곱이 돼요? 어? 미안해. 4까지 치환해야 되는데. 어, 그랬어? 자. 그럼 t의 몇 제곱? 세 제곱. 그러면 dx, x 플러스 dx는 뭐가 되는 거야? dt인데 무슨 dt? 2분의 1 dt죠? 2분의 1 맞죠? 2분의 1 dt. 그럼 얘는 이제 적분하면 2분의 1에 4분의 1의 t의 몇 제곱? 4제곱. 더하기 c인데. t자리에 다시 뭘 집어넣어라?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를 집어넣어라. 안 해놓죠? 이렇게. 자, 이 다음 한번 해볼게. 얘는 마찬가지 어떻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마찬가지 x제곱 더하기를 t로 치환해라. 그러면 뭐야? 2x. dx는 dt. 그럼 예식은 인테그랄. x dx는 뭐가 된다? 2분의 1 dt가 되겠고. 얘는 루트 t가 되는 거 보여요?
루트 t가 되겠다. 루트 t는 t의 몇 승? 2분의 1승이니까 적분하면, 더하기라면 이제 3분의 2가 앞으로 빠져나가고 t의 몇 승? 2분의 3승인데 t자리에 다시 뭘 집어넣어라? x제곱 더하기 1을 집어넣어라. 더하기 c. 맞죠? 자, 얘도 봤더니 누굴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누가 돼요? 얘가 나오죠? 따라서 1 더하기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하자. 그러면 미분하면 1은 날아가요. 마이너스 사인 x dx는 뭐가 된다? dt가 된다. 그럼 얘 자리에 t가 되겠고 t의 세제곱이고 사인 x dx는 그렇죠, dt인데 무슨?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4분의 1이 t의 몇 제곱? 4제곱 더하기 c인데 t자리에 다시 뭘 집어넣어라? 1 더하기 코사인 x를 집어넣자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적분해보자. 자, 어떻게 할까요? 봤더니 어떤 느낌이야, 이번에는? 얘를 뭐 하면? 미분하면 누가 나오죠? 분자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분모를 마찬가지 치환을 해. 그러면 얘는 미분하면 뭔다? 2x 더하기 1, dx가 뭐가 되고요? dt가 된다. 따라서 얘가 인테그랄 t분의 1을 뭐 하는 거죠? t분의 1이고 얘가 dt죠? 얘는 뭐라고? ln 절대값 t 더하기 c인데 t 자리에 뭘 집어넣어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적분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딱 제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분모를 미분했을 때 분자가 되면 곧바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자, 그런데 얘를 봐봐. 탄젠트 적분 뭐죠?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얘 모분의 뭐야? 코사인분의 뭐야? 사인이야. 자, 근데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분모를 미분하면 누가 나와? 마이너스 사인 나오죠. 그럼 얘는 뭘 것 같아요?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사인 x 더하기 c가 되겠죠. 왜? 얘 미분하면 뭐야? 코사인분의 코사인분의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탄젠트가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맞죠? 아니면은 못하면 뭐 하면 돼 또? 이거 치환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알았죠? 하지만 이 정도는 이제 곧바로 해야 돼요. 자, 얘도 봐봐. 얘를 미분하면 누가 나와? 얘. 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그럼 곧바로 보다? ln 절대값 x 더하기 sin x 플러스 c가 되겠다. 됐죠? 또 얘네 누구를 치환할까? x분의 1하고 ln x 중에? ln x. 왜 ln x를 미분하면 누가 되니까? x분의 1. 보이죠? 따라서 여기는 ln x를 뭐라고 치환하자? t라고 치환하면 x분의 1 dx는 뭐가 된다? dt. 얘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인테그랄 얘가 t분의 1에 x분의 1 dx가 뭐? dt. 그럼 얘는 뭐야? ln 절대값 t 더하기 뭐야? c인데 t자리에 다시 뭘 집어넣어? ln x. 모양이 좀 이상하죠? ln x의 절대값 ln x 더하기 c가 되겠다. 맞죠? 이렇게 된다. 자, 5번도 볼까요? 자, 5번은 누구를 또 치환할까요? 분모를 치환해. 이번에 분자가 곧바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 그럼 일단 분모를 치환하는 게 맞아. 분자는 치환하기. 그럼 2x 더하기 1을 뭐라고 치환하자? t라고 치환하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2x승 dx는 뭐야? dt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인테그랄 여기는 뭐야? t죠? 얘도 바꿀게요. 그럼 2x승이 뭐야? 2x승이. 2x승은 t-1이죠? 그럼 여기다 집으면 t만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dx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 dx자리에는 2x승분의 1에 뭘 집어넣어? dt죠. 근데 또 2x승은 뭐예요? t-1. 여기다 t-1을 집어넣어라. 그럼 얘가 2차고 얘가 몇 차죠? 1차. 분수해야겠다. 따라서 t분의 a 더하기 t-1분의 뭐? b를 다시 통분해서 t-1을 만족하는 걸 구하자. 따라서 분모는 어차피 통분하면 누가 돼? t 곱하기 t-1 되죠? 분자만 신경 쓰면 돼. 얘랑 얘랑 만날게요. 그럼 여기가 at 마이너스 a 더하기 bt가 되겠다. 그럼 얘가 t-2가 되려면 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야 되고? 1이 되고요. 어? a가 얼마인 거죠? 2가 되네요.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따라서 여기에다 얼마를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적분해볼게요. 적분하면 뭐야? 2 ln 절대값 t 마이너스 1에 ln 절대값 t-1.
그래서 t자리에 뭘 집어넣어? 2x 더하기 1승. 그럼 여기 t마일이죠? 그럼 2x 더하기 1승 집어넣으면 뭐만 남어? 2x승 더하기 c가 되겠다. 이렇게. 쉽죠?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여기다 6번 가볼게요. 세 개. 오, 세 개 하고 니네 유지하고 곧바로 이제 1세트 마무리 갈게요, 오늘. 자, 얘는 어떻게 할까? sin x고 코사인 2x인데 뭘 미분해서 앞에 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서 우리가 식을 변형하자. 코사인 2x를. 코사인 2x 뭘로 변형할까요? 대각이죠? 공식 뭐죠? 코사인으로 바꿀까? 사인으로 바꿀까? 코사인으로 바꿔요. 그럼 뭐야?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이죠. 다들 잘 알고 있네. 자, 그래서 누굴 출연할까? 코사인. 코사인 미분함 누구니까? 사인이니까. 그래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자. 그럼 이 미분함 뭐죠? 마이너스 사인 x. dx는 뭐가 돼? dt가 되겠죠. 그럼 인테그랄. 자, 얘가 뭐야? 2 t제곱 마이너스 1. 뭐예요? dx 사인 dx가 뭐가 dt인데 무슨 dt야?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뿔마가 되겠죠. 이렇게 뿔마. 적분하면 마이너스 얼마? 3분의 2. t자리에 뭘 집어넣어 다시? 코사인 x의 세제곱 더하기 여기 뭐 적분하면? t죠? 적분하면 t. t자리에 다시 뭘 집어넣어? 코사인 x 더하기 c가 되겠다. 이렇게. 알겠죠? 지금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 거 알죠? 우리 더하기 빼기 해서 이제 정적분도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얘는 딱 뭐야? 누굴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누가 나와? 얘가 나오죠? 그래서 누굴 치환하자? x 제곱을 t로 치환하자. 그럼 얘는 2x, dx가 뭐가 돼요? dt. 그럼 얘가 인테그랄. x, dx는 뭐가 돼? dt인데 무슨 dt? 2분의 1 dt.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2의 t승이다. 자, 적분하면 뭐야? 2분의 1에 2의 t승 적분하면 그냥 2의 t승 더하기 c인데 얘 자리에 뭘 집어넣어라? x 제곱을 집어넣어라. 어렵니, 얘들아? 하나만 더 해볼까? 얘네 누굴 치환할까요? 분모. 분모 전체를 치환하세요. 맞죠? 분모 전체를. 루트 뭘? x 더하기 1을 t로 치환하자. 또는 이거는 그냥 x 더하기 1만 치환하면 상관없어요. 일단 해볼게요. 양변을 뭐 할까? 제곱하고 일단 제곱을 하세요. t제곱이죠. 이제 양변을 뭐 하자? 미분. 그럼 얘네 뭐가 붙어? 1이죠. 그럼 뭐가 그냥? dx. 얘는 미분하면 뭐죠? t제곱 미분하면 뭐야? 2t? 그리고 뭐가 붙어? dt. 모르겠어요? 자, 이거 x의 미분하면 얼마? 1이죠? 얘 x의 미분하면 일단 얘도 합성이야. 그래서 2t 나오고 또 t를 x의 미분하면 dx는 dt. 그래서 dx를 여기다 곱하는 거야. 그냥 이거 얘들아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각각에 대해서 미분하고 dx, dt 붙이면 끝이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식이 변형하면 얘가 그냥 뭐야? t분의 맞니? 그러면 x-1 뭐가 돼? x-1은 x가 t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dx자리에 뭐가 붙어? 2t, dt, 2t, dt가 되겠다. 따라서 t가 뭐해? 날아가네. 쉽네요. 그럼 2가 앞으로 있으니까 t제곱 적분하면 뭐야? 3분의 1에 t의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c가 되겠고 t자리에 다시 누구 집어넣으면 돼? 저 얘를 집어넣은 게 이제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부분적 하자.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부분적 분법이다. 부분적 분법.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곱적분이라고 합니다. 곱적분법. 자, 뭐냐면 곱하기를 적분해 볼 거야. 곱하기를 적분. 자, 우리가 저거는 없었죠? 우리가 뭐는 없었냐면 곱미분 있었는데 곱적분은 없어가지고 이걸 곱을 적분하는 방법에서 배워보자. 얘는 뭐에서 온 거냐면 곱미분에서 온 거야. 우리 곱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fx랑 gx를 전체를 미분한 거 한번 써볼게요. 이거 미분한 거 써보자. 이게 뭐죠? 미분하면 f'x 그리고 뭐야? gx 더하기 뭐야? fx 곱하기 보다 g'x가 된다라는 거야. 이거 맞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애들아 뭐냐면은
왜 이렇게 또 뒤집고 하는 거야? 자, 요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곱하기에 대한 적분할 건데, 일단 그건 알죠? 이거는 얘들아, 이거를 그냥 적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 적분하면. 중요한 건 뭐야? 적분한 거는 미분의 거꾸로니까 뭘 미분하면 얘가 딱 되는 게 있다, 없다. 우리가 찰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예식을 잘 정리해서 적분을 좀 정리해 볼 건데, 그래서 얘는이라고 한번 정리해 보면 fx 곱하기 g'x는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얘는이라고 정리해 보면 fx 곱하기 gx의 전체 미분의 마이너스 f'x gx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냥 정리한 거죠. 그 다음에 양변을 뭐 해볼 거냐면 적분교를 써보자. 그래서 양변에 인테그랄을 다 붙일게. 인테그랄 붙여도 어차피 뭐 한 거야? 항등식이죠? 그래서 두 개는 같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테그랄 붙이고, 인테그랄 붙여요. 근데 중요한 거 얘들아, 여기를 인테그랄 붙이면 미분한 걸 다시 뭐 하는 거야? 적분하면 그냥 뭐죠? 그래서 그대로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다. 적분하면.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 인테그랄 교를 뭐 해야죠? 붙여야겠다라는 거야. 아,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이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어떤 두 식을 곱하기 꼴인데 그 곱하기 꼴에서 하나를 fx, g'x 꼴일 때 그것을 적분하면 fx, gx, 마이너스 인테그랄 f'x, gx, dx가 된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내가 한번 적분해 볼게요. 예를 들어 한번 이걸 적분해 볼게. x랑 이 x승을 한번 적분해 볼게. 지금 뭐다? 두 개의 식을 뭐 한 거야? 곱한 거야. 얘들아, 단독으로 얘 적분할 수가 있다 없다. 적분하려면 얘 뭘 알아야 돼? 어떤 거를 미분해서 얘가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찰 수가 없어. 우리가 뭐냐면 얘를 한번 적분해 보자. 이 공식이 대입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중요한 거 뭘 결정해야겠어? 누가? fx고 누가? g'x는 결정해야 돼. 근데 잘 보면 이런 거야. 자, 얘는 결국엔 뭐 하니? 나중에 구하려면. 얘는 나중에 뭐 해? 미분을 해. 근데 얘는 뭐 해? 적분을 해. 보입니까? 얘는 뭐 한다고? 적분을 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fx랑 g'x를 설정할 때 얘는 뭐하기 쉬운 걸 해야겠어? 고를 때. 미분하기 쉬운 거. 얘는 뭐하기 쉬운 거? 적분하기 쉬운 거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x랑 2x승 중에서 누가 미분하기 쉽고 적분하기 쉽니? 라는 거지. 실제로 두 개 다 미분하고 적분하기 쉬워 어려워? 얘는 둘 다 쉬워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순서를 정해주자라는 거야. 순서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이렇게 할게. 자, 얘를 fx라 그럴 거고 한번 일단 봐봐. 얘를 g'x라 해서 한번 적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됐죠? 그럼 적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니? 얘는 뭐 하고요? 얘는 어떻게 써? 봤더니 어떻게 써? 그대로 쓰죠. 보입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x가 되고. 얘는 뭐 한 걸 써? 적분한 걸 쓰죠. 보입니까? 적분한 걸 써. 그럼 얘는 뭐야? 이 x승이야.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그리고 이제 얘를 뭐 한 걸 써줘? 여기다가 미분한 걸 쓰면 얼마야?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한 거니까 뭐야? 2x승이 되는 거야. 보입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x 곱하기 2x승에, x승은 적분하면 뭐야? 2x승 더하기 c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적분할 때 누가 된다? 얘가 됐다. 그래서 적분한 거다. 하나 더 해볼게요. x랑 sin x가 있어.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뭐라고 둘까? fx. 왜 그러냐면 다항식으로 fx를 두는 게 좋아. 왜? 결국에는 걔가 뭐가 돼야지 좋으니까? 없어져야 되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래야지만 사라지니까. 그럼 여기도 얘를 뭐? fx. 얘를 뭐? g'x라고 결정하는 거야. 뭡니까? 됐죠. 그러면 얘를 뭐하고 일단? 얘는? 그대로. 얘는 뭐하고 써야 돼? 적분한 거 써요. 그럼 sinx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겠고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얘 뭐한 거? 미분하고 얘 뭐한 거 써?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뭐가 되겠어? 플러스 코사인 x가 되겠더라.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x에 코사인 x, 코사인 x를 적분하면 뭐가 돼? 사인 x가 되겠고 더하기 뭘 붙여라? c를 붙이자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만 외우면 되는데 잘 외워지니? 자,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있어. 잘 봐봐. 자, 얘는 뭐 한 걸 같았어? 뭐 한 걸 같았어? 그대로. 얘는 뭐 한 걸 써? 적분. 얘는 뭐 한 걸 같았어? 여기다가. 미분. 그 다음 뭐 한 거? 뭐? 적분. 자, 외우기 쉽죠? 그정미적. 그정미적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아. 보여? 자, 얘네 뭐? 그 점, 니 점. 왜 여기 시 어려워? 어렵지 않아. 자, 뭐 한 거? 여기 봤더니 뭐 한 거? 그, 저,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 저. 어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만 결정하면 좋겠어. 누가? fx고 누가? g'x 순서인지 결정해야 돼. 근데 fx는 뭐 하기 쉬운 순서야? 얘는? 미분하기 쉬운 순서. 얘는? 적분하기 쉬운 순서야. 그래서 fx랑 g'x를 또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 자, 봐봐. 로. 그함수,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순서야. 자, 뭐라고 읽어? 로다 삼지야, 이거는. 뭐냐면은, 로그 함수랑 다항 함수가 있으면은, 뭐를? 미분하기 쉬운 거로 결정해라? fx를? 로그 함수. 이쪽이 미분하기 쉬운 거야. 왜? lnx는 적분할 수 있니? lnx 적분하면 뭐죠? 모르죠? 자, lnx를 뭐한 건 알아? 미분한 거 아는데, lnx 적분한 건 지금 알아, 몰라. 모르니까 얘네 미분하기 쉽지만 적분하기 어려운 거야. 근데 다항 함수 솔직히 미분 적분도 쉽지? 하지만 실제로 삼각함수나 지수함수가 미분하기 적분하기 더 쉬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순서는 로다 삼지 순서로 결정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얘가 다항함수고 얘가 지수함수니까 로다 삼지 순서에서 얘가 fx, 얘가 g'x. 그럼 끝이야. 그적, 미적 하면 돼. 로다 삼지, 그적, 미적.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았죠? 얘도 마찬가지 로다 삼지니까 다항함수, 삼각함수, fx, g'x. 그래서 그적, 미적 하면 끝이야. 맞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다? 얘를 이름하여 무슨 적분? 삼다수가 아니라 부분적분법. 알았죠? 말도 안 돼. 자, 얘를 이제 부분적분, 곱적분인데, 이거를 일명 이제 그적미적이라 그래요. 그적미적 적분법. 알았죠? 그래서 요렇게 외우시면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다. 자, 마찬가지 지금 뭐야? 곱하기 꼴에 대한 뭐다? 적분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fx란 g'에서 결정할 건데, 로다 삼지 순서에 의해서 얘가 f고 얘가 뭐야? g'이 되는 거야. 알았죠? 얘가 f고 g'이다. 그럼 얘를 뭐하고? 그적, 미적 하면 된다. 그적, 미적. 가볼게요. 봐. 그적, 미적. 이제 보세요. 그만해. 자, 그럼 가보자. 그적. 그대로 하면 뭐야? x. 얘를 적분해야 돼. 자, 얘 적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2의 3x승 적분하면? 3분의 1의 2의 3x승이 된다 그랬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얘 미분하면? 1이고. 얘를 또 적분하죠. 얘를 적분하면? 3분의 1의 2의 몇 x승? 3x승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그대로 써주고 3분의 1 x 2의 3x 승에 얘를 다시 적분하면 3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2의 3x 승을 적분하면 3분의 1이 튕겨 나가니까 얼마가 돼? 9분의 1의 2의 3x 승 더하기 c가 되겠다라는 거죠. 계속 보세요. 또 얘도 어떻게 하자? 이제 보이죠? 그적 미적이야. 그적 미적. 자, 볼게요. 그 얘를 적분하면 뭐야? 2분의 1 사인에 2x가 되겠고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미 그리고 얘를 또 적분한 보다 2분의 1 사인 몇 x? 2x가 되겠다. 다시 한번 더 얘는 그대로 써주고 2분의 1에 x 곱하기 사인에 2x에다가 자 또 사인 2x를 적분해야죠. 사인 2x 적분하면 뭘까요?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마찬가지 2분의 1이 튕겨서 나갈 거니까 총 몇 분이면 4분의 1 코사인 아 플러스가 돼? 왜냐면 얘가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그럼 여기 코사인 몇 x? 2x 더하기 c가 되겠다. 자 얘는 별표 치고 자 3번 자 3번은 ln x 더하기 1을 적분할 건데요. ln x 더하기 1을 적분해보자. 자 ln x 더하기 1을 봤더니 선생님 c가 하나밖에 없네요. 여태까지 다 몇 개였어? 두 개였단 말이야. 그런데 ln x를 치기 하나라고 해서 하나로 생각하면 안 돼. 얘는 적분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뭐가 생각된 거냐면 1이 생각된 거야. 1. 얼마? 1이 생각된 거야. 양아치죠. 그럼 1은 무슨 함수야? 3. 숫자 함수. 그 거기에 알게 로다 3지인데 거기서 다항함수가 되는 거야. 1은. 그 로그 함수랑 다항함수 중에서 누가 먼저 있어? 로그 함수니까. 맞죠? 로그 함수니까 얘들아. fx가 미분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1은 얘보다 앞에 있어야 뒤에 있어야 돼. 뒤에 있어. 그 다음에 그적 미적 하면 돼요. 그적 미적. 됐어? 그적 미적. 자, 해볼게요. 그 얘는 적분하면 x 1은 적분하면 x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얘를 미분하면 x 플러스 1분의 1 1을 적분하면 x가 되겠더라. 자, 그럼 우리 어느 적분할 줄 알아야 돼? 왼쪽을, 여기 오른쪽을 이렇게 적분해야 돼.
그럼 얘가 x 플러스는 x죠. 얘랑 얘랑 차수가 똑같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적분돼야 안 돼, 당장. 안 돼요. 이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얘를 뭐 해주고? 더해주고 얘를 뭐 해줘요? 빼줘라. 그러면 얘가, 여기만 볼게요. 여기 인테그랄에 얼마야? 왼쪽. 1이고, 마이너스 여기가 뭐가 돼? x 플러스면 얼마가 된다? 1이 되겠다라는 거야. 됐죠? 그럼 얘를 이제 쓰면, 얘가 x 곱하기 ln에 x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에 이거 적분하면, 1 적분하면 뭐고? x고. x 플러스 1분의 1, x 플러스 1분의 1을 적분하면 뭐야? ln x 플러스 1. 그리고 더하기 뭐가 붙어? c가 붙으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가 곱해주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되겠고. 자, 봤더니 c가 묶여 안 묶여? 묶여. 뭘로 묶여? ln x 더하기 1로 묶여요. 그러면 이쁘게 써보면 x 더하기 1에 ln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x 더하기 c가 되겠다는 거야. 할 수 있겠나요?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네, 계속 한번 해보자. 자, 이 두 개. 자, 아까랑 차이점이 뭐죠? 여기 x가 아니라 x 뭐야? 자,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왜 이렇게 한 번에 처리가 됐냐면 얘가 나중에 뭐 해서? 미분해서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 한 번에 끝나. 근데 얘가 만약 x제곱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미분을 두 번 해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한번 해볼게. 자, 순서는 그 정비적이야? 그 저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 저기죠. 그러니까 어디를 한 번 더 미분할 때 아 어디를 적분할 때 여기를 적분할 때 또 한 번 더 뭐 해야 돼? 한 번 더 뭐 해야죠? 그정미적 해야겠다. 그래서 2를 빼주고요. 그정미적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가자. x, ex는 또 그 저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 저기 되겠다. 됐죠? 그래서 정리만 하면 x제곱 2x승에 마이너스 얘가 만나면 2x에 2x승에 얘랑 만나면 더하기 2배에다가 2x승을 적분하니까 2x승에 더하기 뭐가 되겠다? c가 되겠다라는 거야. 아니 그냥 해보면 돼요. 그냥 해보면 돼. 그래서 그정미적 두 번 쓰기다. 한 번 더. 맞아요. 그정미적. 그 사인제곱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미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어디만 한 번 더 하면 돼? x 코사인 x를 한 번 더 적분. 그럼 한 번 더 뭐 하면 돼? 이제 2를 앞으로 쭉 빼주고요. 뭐 하자? 그정 미적. 그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미 적 사인 x가 되겠다. 자, 마지막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에 코사인 x에 더하기 2x 사인 x에다가 여기다가 적분한 거를 2로 곱할 건데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더하기 2 코사인 x 더하기 뭐가 되겠다? c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정미적을 두 번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자. 자, 이번에는 9번에 fx가 2x승 코사인 x 얘를 적분하는 거고 f0이 2분의 1일 때 fx를 구하래요. 자, 아까랑 차이점 뭐냐면 아까는 그정미적 하면 무조건 하나가 뭐했어? 없어졌어. 아니야? 맞죠? 뭐했어? 하나가 무조건 없어져서 나중에 적분되는데 자 봐봐. 얘네 우리가 아무리 그정미적을 하더라도 지수함수든 코사인이든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는 꼴이야. 그럼 선생님 그럼 얘는 적분을 무한번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잘 봐봐. 한번 적분해보자. 그럼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 한번 해볼까요? 로다3지죠. 로다3지야. 근데 중요한 거 얘들아 솔직히 삼각함수랑 지수함수는 뭘 미분하고 적분해 솔직히 상관없어. 왜? 둘 다 어차피 미분하나 적분하나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으니까 그냥 얘들아 그냥 뭐 그냥 그정미적 해도 되고 그정미적 해도 솔직히 이거는 무조건 답이 나와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뭘로 할까? 그냥 보는 대로 할까요? 그정미적? 그럼 갈게요. 자 그정 뭐야 그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x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 사인 x가 되겠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이 뒤에를 한 번 더 그정미죠. 왜 자꾸 못해 말을 다. 자 해보자. 또 뭐해? 그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그 그정 미 그 마이너스 플러스 뭐가 되겠어? 코사인
X가 되겠다. 선생님, 또 하나요? 이제 그만해야 돼.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왜 그냥 내가 지금 구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 이건 거 맞아? 내가 지금 얘를 적부됐더니 봤더니 여기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얘, 플러스, 여기 지금 마이너스 보입니까? 내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게 뭐라고요? 얘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얘면, 얘가 넘어가면, 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돼버려. 뭔지 모르겠, 알겠어? 자, 그래서 뭐냐? 얘를 쭉 넘어가면, 얘가 지금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라는 거야. 야, 눈 감으면 안 돼. 자, 그러면, 넘어가면 두 개니까 얘가 2 인테그랄에 2의 x승에 코사인 x dx가 2 x승 사인 x 더하기 2x승 코사인 x가 되겠고 얘를 얼마로 나눠주자? 2로 나눠주자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뭘로 묶여요? 2x승 묶이고 2로 나눠주고 여기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인데 뭘 빼먹지 않았니? 그렇죠. C를 그냥 맨 나중에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언제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상수니까 맨 마지막에 붙이는 게 그래도 모양이 제일 이쁘다. 자, C를 구하자.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뭐냐? 얘가 근데 결국 뭐야? F 뭐죠? 얘가 F? X니까. F형이 얼마래? 2분의 1이란다. 따라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란 얘기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이제 사인 0은 얼마고? 0이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여기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C는 그냥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더라. 맞죠? 그래서 얘가 뭐다? F, X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정리적 딱 두 번 하면은 얘랑 무조건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걔를 넘어가면 몇 개가 된다? 두 개. 나중에 2로 나눠주면 된다. 정분강수만 붙이고요. 자, 네, 무조건 그렇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얘랑 2번은 뭐야? 얘랑 얼마랑 같아지는? 얘랑 얼마랑 같아지는? 2분의 1. 2의 X승을 만족하는 뭘 구하래? X를 구하랜다. 자, 삼각 방정식 풀란다. 아, 다 까먹었나? 자, 그래서 x 구하래요. 일단 누가 날라가요? 2x는 날라가고 2분의 1 날라가죠? 그래서 sin x와 cosine x가 얼마가 되는 거 찾아야 돼? 1 되는 거 해야 돼. 자, 이거 방정식 어떻게 부르죠? 싸 더하기 고가 1 된다. 이거 방정식. 두 개의 식을? 하나로 바꾸자. 뭐다? 합성. 또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얼마? 루트 2. sin에. 1,1이죠? 1,1이니까 몇 도? 4분의 파이.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 1 되는 거. 그럼 얘가 나누면 얼마? 루트 2분의 1이니까 얼마? 2분의 루트 2 되는 거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얘가 결국 몇 분의 파이 되는 거? 4분의 파이. 그 다음? 4분의 3파이. 알고 있죠, 다들? 한번 더 그릴까요? 사인 그래프가 있어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는 첫 번째가 몇 분의 파이고? 4분의 파이고 얘는 대칭성이니까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면 4분의 3파이가 되겠다. 따라서 얘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랑 4분의 5파이 되는 거? 3파이.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는 거랑 0하고 얼마가 돼? 2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걔가 답이 되겠고 어차피 까먹었죠? 괜찮아. 그래서 그냥 나 이렇게 한 거야. 이제 나중에 또 배우면 되니까. 삼각방정식은 당연히 까먹었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알죠? 혹시나 기억나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자, 10번. 자, fx가 x가 0보다 큰데 정의가 됐고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x 곱하기 ln x다. 접선의 기울기가 x 곱하기 ln x다. 얘를 뭐라 부르자? f' x로 부르자라는 거죠. 이 곡선 1,2를 지날 때 fx를 구하란다. 자, 결국 얘를 또 뭐 하라는 얘기야? 얘를 적분하라는 얘기죠. 자, fx 구하자. fx는 얘를 뭐 한다? 얘를 뭐 한다? 적분. 자, 뭐다? 그적미적. 갑시다. 그적미적이 아니죠. 순서는 어떻게 돼? 그적미적이죠. 왜? 로다 삼지니까. 따라서 그. 저.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 x분의 1. 저. 2분의 1. x제곱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한번 그대로 쓰고요. 자, 얘는 x가 날아가고 2분의 1 x를 적분하면 4분의 1 x 제곱 더하기 뭐가 되겠다? c가 되겠더라. 어렵니? 2분의 1 x요? 적분하면 x 적분하면 2분의 1 x 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4분의 1 되겠다.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얼마다? 2다. 1 집어넣으면 ln 1이 얼마니까?
0이니까 여기 날아가고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얘가 2가 되려면 으악 4분의 9가 되겠다. 그래서 얘가 fx가 된다는 겁니다.